안녕하세요, 김대희입니다. 자, 오늘 봉숭아학당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해 볼까? 예! 와우! 너희들은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람들 속마음에 피처링을 넣는 저희는 속초 리에요. 아니 속마음에 피처링을 어떻게 넣지? 일상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속마음 피처링을 넣어볼게요. 회식 자리에 갔을 때. Drop the beat. 회식 자리 가면은 사람들은 break it down down 무조건 이렇게 말을 하지. Let's go. 자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내가 쏜다. 와 부장님 최고. 법인카드 쓸 거지만. 아 지훈씨 아, 편하게 마셔. 아이 아닙니다. 술 버리고 있는 거지 뭐. 아 지훈씨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 아 없습니다. 아 편하게 얘기해. 입냄새가 힘들지 뭐한. 부장님 들어가세요. 아 근데 택시비 줘야 돼 내가. 아이 괜찮습니다. 아, 택시비 굳었지 뭐. 아 부장님 들어가세요. 저희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집에 조심히 가. 우리끼리 2차 가지 뭐. 2차 갈 거라고. 들어가. 들어가리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속초 리허설. 그래 수고해서 속철이. 자 다음은 또또 아저씨. 선생님 왜냐 또. 반갑다 난 또또 아저씨 또. 네 또또 아저씨.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 또. 다이어트 누가 만들어 또. 아니 다이어트가 왜요. 이번엔 뺄 줄 알았다. 다이어트의 최대적인 탄수화물을 끊기로 했다. 아침 뭐 먹지? 비빔밥, 칼국수, 샌드위치 다 탄수화물이었다. 먹을 게 또. 고민하다가 딱 김밥 한 줄만 먹기로 했다. 김밥엔 라면이지, 라면엔 떡살이지, 다 먹고 찬밥이지, 탄수화물 폭탄이었다. 오팡! 배 터졌다. 저녁엔 진짜 탄수화물 안 먹기로 했다. 살 안 찌는 횟집을 갔다. 오, 근데 서비스로 매운탕이 나왔다. 그래, 생선 살만 발려 먹으면 되겠지? 쫄깃쫄깃 맛있다. 응? 수제비였다! 결국 다 먹었다. 이제부터 진짜 탄수화물 안 먹겠다. 탄수화물을 끊었더니 살도 빠지고 오. 피부도 좋아지고 오. 그리고 몸도 가벼워지고 오. 하루 종일 배고파서 신경질이 났다. 뭘 쳐다봐. 다음 주에 또 나오겠다. 들어가세요 또딴 씨. 자 다음 또 얘기할 사람. 오. 왜 이래? 이뻐, 승아 이뻐. 아 누구세요? 여심을 저격하러 온 승아 이뻐. 어우, 가스나 이뻐. 누굴 저격하러 왔어요? 오늘은 커피 좋아하는 여자들 저격 준비. 너는 캐러멜 마끼아또 먹어. 왜요? 내 마음 너한테 마끼아또. 뭐라는 거야? 뭐 마끼아또 싫다고? 그럼 카페 모카 먹어. 왜요? 모카 오늘 집에 모카. 이거 오래 못 가겠는데? 오래 갈 거예요. 커피 나왔다 마시자. 자 커피. 핫뜨 뭐하는 거야? 학원 다녀요? 내일 짜 그거를? 네? 우리가 길게 갈수록 저격 완료. Are you crazy? 예예. 이번엔 썸녀랑 여행 갈 때 썸녀 저격 준비. 뭐라고? 섬으로 여행 가고 싶다고? 그럼 여기로 오면 되겠네. 어디요? 여기 핸섬. 제정신이야? 왜 이러는 거야? 넌 비행기 안 타도 되겠다. 왜요? 날개가 있으니까. 어이가
뭐 그래도 거야? 비행기 타고 싶다고? 그럼 이거 타자. 너만을 위한 전세기. 어? 어! 저격 완료. 아우, 똥 밟았어요? 미안합니다. 들어가세요. 이뻐, 승아 이뻐. 자, 다음은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을 사랑하고 절대로 영어를 쓰지 않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성훈입니다. 오늘은요, 연예인의 성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이렇게 신인으로 시작을 하고요. 김수현 씨. 네, 배우 김수현입니다. 무명 시절을 거쳐서. 이런 시절도 있었지. 작품이 대박이나 유명해지면. 그래. 난놈이 됩니다. 왜 이 시절이 난놈이야, 이름이. 난놈이요? 하늘에 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난놈 모르세요? 선배님도 난놈, 대난놈. 난놈 모르세요? 알고 있잖아, 뭔지. 난놈. 왜 모른 척해? 난놈 맞죠? 얘기해, 빨리. 두 글자 난놈인데? 아, 정말. 귀찮다, 정말. 아, 영화 안 찍어야 되잖아. 정훈아, 얘기하면 안 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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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S-T-A-R, 스타일! 할리우드 무비 스타. Yeah. BTS, the world most famous boy band celebrity star. Yeah. 버페. 스타군이. 암탉 스타. 스타 짜장면. 드럼 스타키. 나는 가스타. 떡 사세요. 찹쌀떡. 메메모. 우리 할머니. 할머니? 아, 에미야! 여기 스타! 10cm 노래. 스톰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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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뭐 하는 거야? 오늘 수업 끝! 전 세계 모든 분들이 개그콘서트와 한글을 사랑하는 끝까지 바이바이! 잠깐만 얘들아. 어? 너희들 그거 알아? 어떤 거? 이 떨어지는 벚꽃잎을 손으로 딱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대. 오. 야, 그거 다 미신이야. 그거 잡는다고 여자친구 안 생깁니다. 예? 에이. 미신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나 작년에 모은 거. 우와, 진짜 많다. 나 집에 더 있어. 집에. 아, 근데 그건 그렇고 5월 되면 또 결혼한다고들 난리겠지? 솔직히 축의금 내는 거 좀 아깝지 않냐? 야, 그거 어차피 나중에 너가 다 돌려받을 텐데 뭐가 아까워? 그래. 내 결혼식 때? 네 장례식 때. 아싸, 난 부자기 신이다! 너 요단강 건널 때 개인 크루즈 타고 건너겠다. 니들도야. 야, 니네 근데 이번에 5G 나온 거 알지? 응. 알지. 5G는 4G랑 비교가 안 되네. 엄청 빠르대. 얼마나 빠르길래?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공원에서 가볍게 조깅을 하는 속도가 4G면 그 여자가 날 보고 도망가는 속도가 5G. 빛보다 빠르겠네. 그럼 우리 세 명이 서 있으면? 지지. 졌다고? 아니, 그 들었다고. 아, 들어오면 지지? 오케이. 나 어제 이사했잖아. 근데 엘리베이터 옆에서 옆집 여자를 만났어. 우리 나이 또래에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나를 딱 보더니 아우, 집값 떨어지겠네 그러는 거야. 아,
이건 말이 좀 심하다. 어, 그래서 나 복수할 거야. 어떻게 고백할 거야. 꽃다발까지 들고. 그만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아우 잔인한 놈. 와. 무서워. 근데 나는 어제 진짜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 뭔데? 아니 어제 모르는 번호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받았더니 웬 남자가 네 여자친구를 내가 데리고 있다. 내 계좌로 1,000,000원 입금해! 어? 그래서? 입금했어. 야 이 바보야. 그거 보이스피싱이잖아. 내 여자친구가 거기 있대! 야 그 여자친구 없잖아. 그분들이 만들어주셨어. 너 1,000,000원 잃었어. 근데 여자친구를 얻었잖아. 자 저희는 세 명이 바디로 퀴즈를 내는 세 바퀴 무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퀴즈를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모양을 잘 보세요. 이건 뭘까요? 집게? 아닙니다. 우리 그 반지꼬리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 은색 그 동전처럼 생긴 그 이거 있잖아요 이거.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이거. 이거 정답 뭘까요? 바늘핀? 아닙니다.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바늘에 끼어 벌레? 막기 벌레. 자 다음 문제.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자 모양을 잘 보세요. 이거 뭘까요? 성냥? 성냥? 성냥 맞는데 그때 이 그때 이거 성냥 끼는 이 부분 이거 뭘까요? 우리 여기다가 하다 보면 성냥 부러지기도 하고 불똥 튀기도 하잖아요. 자 이거 정답 알려드릴게요. 불 딱 하면 밝혀지죠? 불닭발. 불닭발. 자 다음 문제.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자 이거는 뭘까요? 모양을 잘 보세요. 에? 방지턱? 아닙니다. 그 이제 따르릉 따르릉 피켜나세요 할 때 자전거 벨 맞는데 그때 여기 이 튀기는 이 부분 이거 뭘까요? 이거 부러지면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게 되잖아요. 자 이거 정답 뭘까요? 벨 스위치? 아닙니다.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튕겨서 커다랗게 벨 울리는 거 팅커벨. 자 다음 문제.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이 친구를 잘 보세요. Can't touch this. 자 물이 나오죠. 이거 뭘까요? 비데? 아닙니다. 정수기 맞는데 그때 이거 미는 이 부분 이거 뭘까요? 우리 물 많이 받을 때는 반대로 제끼면 물 걸러러러러러 나오잖아요. 자 빨리 맞춰야 돼. 얘 입에서 나오는 거 더 이상 없어요. 빨리 맞춰. 자 이거 뭘까요? 자 이거 정답 알려드릴게요. 계속 콸콸콸 나오게 하는 거 개꽐라. 자 저희 세 바퀴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뛰어가고 있는 학생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만약 이 사진에 다른 사진을 합성한다면 공룡에게 쫓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악마의 편집 함께 보시죠. 여보 나왔어. 여보! 아, 여보 왔어? 배고프지? 내가 자기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어, 예? 아, 오늘 수고했어, 자기야. 너무 행복하다. 이 장면에서 한 명을 편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여보, 나왔어!
여보! 어예! 너무 행복하다! 보였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 자기야, 나 머리 기를까 자를까? 잘라버려. 자긴 자른 게 더 예뻐.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신입이 일을 너무 못하잖아. 에이, 처음인데 당연하지. 그치? 아, 나 왜 이렇게 목이 뻐근하지? 그럼 내가 안마해줄게. 이 장면에서 한 명의 대사를 구간 반복해 편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자기야, 나 머리 기를까 자를까? 잘라버려. 신입이 일을 너무 못하잖아. 잘라버려. 그치? 아, 나 목이 왜 이렇게 뻐근하지? 잘라버려. 보였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 애기님 오셨네. 아이고 예뻐. 아유, 삼촌들이 이렇게 예뻐해요. 이 장면에서 한 명을 편집하고 음악을 다르게 편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감사해요. 저 아가씨. 네. 매일 이렇게 몰래 나오시면 저 사모님한테 큰일 납니다. 죄송해요. 제가 안 걸리게 잘 할게요. 네. 그럼 조금 이따 모시러 올게요. 네. 아, 올 때가 됐는데. 소미야. 오빠. 왔어? 아, 보고 싶었어. 미안해. 알바가 너무 늦게 끝나서. 괜찮아, 고생했어. 소미야, 응? 우리 꽃 구경 갈까? 꽃 구경? 벚꽃 다 졌던데? 아니야, 오니까 오는데 보니까 이쁜 꽃 피었던데. 어디? 여기. 뭐야? 나는 이 세상 어떤 꽃보다 우리 소미꽃이 제일 예뻐요. 오빠, 뭐야?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나보다 누나한테 왜 자꾸 오빠라 그러는 거야? 뭐야? 아니. 오빠, 그나저나 뭐 필요한 거 없어? 나는 없는데. 저번에 보니까 벨트 없던데. 벨트 사줄까? 벨트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왜? 밧줄로 뽕뽕, 밧줄로 뽕뽕, 단단히 묶어라. 나는 뭐가 지나갔나? 나는 이 밧줄만 있으면 돼. 아, 그리고 이건 소미 선물이야. 뭐야, 뭔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와우, 좋아. 벨트. 아가씨, 이제 가셔야 될. 네. 태훈아. 아버지. 네가 어떻게. 아가씨가 몰래 만난다는 분이. 그럼 아버지가 일한다는 곳이. 기사님 아드님이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어? 엄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밤마다 어딜 가나 했는데 고작 만나는 게 김 기사 아들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너 조용히 하래? 아, 소미야, 엄마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넌 이미 짝이 있다. 우리 예비 사위. 네, 어머니. 아, 안소미 인사해야지. 응? 네 남편 될 사람이야. 소미 씨 듣던 대로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좋겠어요.
이렇게 돈 많고 잘생긴 남자 만나기 굉장히 힘들 텐데. 개콘그룹 후계자야. 한마디로 엄지 엄지쳐 엄지 엄지쳐 착상하고 다정 다감해 보면 볼수록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김기사! 아니, 그... 우리 집안에 들어온 꿍꿍이가 있었네요. 아, 사모님 그게 아니라! 더러운 손 안 쳐! 아버지! 기사님! 아버지 괜찮아. 당신 해고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감히 어딜 넘봐. 두 번 다시 우리 솜이 만날 생각 하지 마. 잘 됐네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만날 생각 없습니다. 참나. 안솜이 유학 갔다가 공부 마치는 대로 바로 시골 올릴 거야. 어, 싫어. 가자. 안 돼, 엄마. 빨리 안 와. 오빠 나 좀. 오빠. 아버지, 괜찮아요? 많이 부은 거 같은데. 원래 그래. 아, 이렇게 드릴게. 자.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거 아니?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 빨리 가라. 어서!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네 꿈도 가까이 온다. 어서 가거라. 네 아버지. 그럼 뒤를 부탁할게요. 뒤를 부탁. 아이씨. 진짜 마지막이구나. 소미야. 소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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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아저씨. 소미야! 소미! 아, 죄송합니다. 너무 닮아가지고. 뭐야, 씨. 소미야. 소미야. 네 손 잡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늦었지만 사랑해! 사랑한다고!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어. 서태훈, 그 말 진심이지? 소미야! 오빠! 소미야! 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할게. 내 평생 동반자가 되어줄래?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거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영원한 동반자요. 지금부터 피고 박대승과 원고 유민상의 사기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시작합니다. 원고 측 바로 나세요. 원고 측 변호인 송중근입니다. 유민상 씨,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저분 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을 샀어요. 아 근데 한 장만 왔다니까요. 아 제가 글도 몇 번 남기고 전화도 계속 거는데 다 무시하고 결국에 법정까지 온 거지. 저 사기꾼 저 처벌해 주세요. 이에 피해 보상금 200만 원과 유민상 씨의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친자. 그래 애가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뭘 이겨요. 자 피고 측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있는 박대승 씨는 유민상 씨에게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랙 컨슈머인 유민상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박대승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진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신발 한 짝씩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구매해서 한 짝만 보내줬는데 이게 왜 사기입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신발을 사면 두 짝이 와야지 발이 두 갠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뭐 손목시계를 사면 팔이 두 개니까 두 개를 보내줍니까? 어? 예? 그럼 뭐 반지를 사면 손가락이 열 개니까 열 개를 보내줘요? 어? 이야,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머리끈 사면 이거 몇 개를 보내줘야 돼, 이거? 예? 아니, 다 그렇잖아. 이거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조용, 조용, 아니, 조용. 아니.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갑자기 응원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저도 박대승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대승 씨. 네. 박대승 씨 쇼핑몰에는 신발이 없는 게 없다라고 광고를 해놓으셨던데 진짜 없는 게 없습니까? 네. 러닝화 있습니까? 네. 농구화 있습니까? 네. 축구화 있습니까? 네. 하춘화 있습니까? 네. 네? 아니요? 없다고요? 네. 세월이 야속해! 일단 허위 광고 하셨고요. 뭐하는데요?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대승 씨가 파는 신발의 장점이 뭡니까? 편안함이요. 박대승 씨는 사기꾼이 맞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해서 신어본 결과 불편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신고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뭐 이딴 걸 팔았어! 신발이 야속해! 이상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장난치는 거야. 아니, 이상한... 엄숙한 재판장에서 장난치시는 거예요! 자꾸 이딴 식으로 하실 거면 저 이 재판 안 하겠습니다! 오? 가지마! 뭐야? 가지마! 가지마! 안 갈게요. 네. 계속하세요. 네. 뭐 하는 분이에요? 재판장님, 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을 해줄 증인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 왜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증인입니다. 뭐요? 증인 들어오세요. 누굴 부르는 거야? 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에, 좀 힘드시겠지만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당시 전 인터넷으로 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잠깐만요! 해킹하는 해커래요! 재판장님, 지금 유민상 씨는 아무 상관없는 해커 얘기로 본 재판에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유민상 씨 조용히 하세요. 신상 털리기 전에. 그런 거예요? 계속하세요. 아저씨. 네? 아저씨 맞죠? 저 아세요? 전 모르겠는데. 아저씨 맞잖아요. 어? 아닌데요? 저 언제 봤다고 저를 아저씨라고 하세요? 당연히 아저씨 폭삭 사갔는데. 뭐야? 아니 뭐야 이 여자! 약올리는 거 같잖아! 이 여자 뭐예요 이거? 제 만약에 증인 보호를 요청합니다! 야 이거 뭐예요? 앉으세요 아저씨! 왜 아저씨라 그래요? 재판장님! 또 다른 피해를 입은 여성의 증언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 채택합니다. 신변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를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함께 보시죠. 그렇지.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 잠시만요. 티 안 나게 하던가. 아니 말도 안 되는 신발을 보내줬다니까요. 이상입니다. 티나 안 나게 하던가. 이길 수 있습니다. 뭘 이길 수 있어 너잖아. 재판장님, 참고인 진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어? 어? 한국소비자보호연구원 이창호 주임입니다. 유민상 씨와 같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유민상 씨의 대장 내시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뭔 소리야? 수면으로 해드릴게요. 뭘 수면으로 해요? 아닙니다. 그냥 생으로 하겠습니다. 뭘 생으로 해? 유민상 씨. 왜? 금방 끝나요. 너 뭐 하는 거야? 유민상 씨, 네? 대장 내시경 시작하겠습니다. 뭘 시작을? 자, 들어오세요. 잠깐만. 저 카메라로 하자고? 자, 힘 빼시고요. 아프면 오른손 드세요. 야, 오른손 들었어. 안 돼. 저게 어디로 들어와? 이따 나오세요. 뭘 나와요? 되냐, 저리가. 저리가. 안 돼, 안 돼, 안 돼. 자, 피고체 최후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을 닮은 우리 와이프 잘 들으세요. 어? 유민상 씨 때문에 박대승 씨 회사 직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탈을 쓴 인간이야! 인간의 탈을 쓴 인간이면 그냥 인간이잖아! 이에 본 변호인은 민법 제1조 17항에 의거 피해 보상금 달풍선 500개와
구독과 좋아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뭐 전에 방송하냐? 자자 원고 측 최후 변론하세요. 재판장님, 유민상 씨는 평소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는 멍청한 놈입니다. 네, 뭐라고? 부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사형에 처해주십시오. 야! 왜 자꾸 보내려 그래? 뭘 이게 뭐야? 자자 판결 내리겠습니다. 이 재판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저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시죠. 이게 뭔 재판이야! 아이고. 수야 오래 기다렸지? 갑자기 과장님 일을 시켜가지고. 근데 우리 집 앞에서 왜 보지? 그냥 어제 술 많이 마셨어?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좀 많이 마셨네. 자자 이쪽으로. 응? 여기가 역세권에다가 터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이 뷰가 좀 별로네요. 별로다. 어제 새벽에 나한테 전화한 건 기억나? 내가? 야, 그 와중에 또 우리 수희가 보고 싶었나 보네. 야, 너 어제 나한테 지혜라 그랬거든? 네 전 여친. 오? 아저씨, 저기 싸우나 봐요? 지금 몸 푸는 중이야. 뷰가 좋네요. 그래, 터가 좋다니까, 싸움터. 내가 취해서 헷갈렸나 보다. 취해서 내가 지혜인 줄 알고 지혜한테 내 욕했냐? 오? 너 솔직히 말해. 너 아직 걔 정리 안 됐지? 아, 무슨 소리야. 걔 얼굴도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걔는 이 옆집 살잖아. 오? 나 아까 니네 집 갔었어. 근데 걔 니네 옆집으로 들어가더라. 자기야 그 뻥튀기 좀 먹을래? 뻥튀기 좀 줘요. 너 왜 말 안 했어? 아, 네가 이럴까봐 안 했지. 또 의심병도 져서 이상한 생각할까봐. 뭐? 아, 근데 걔랑 나랑은 그냥 친구야. 아, 서로 아무 감정 없다니까? 뻥이요! 아저씨! 야, 뻥치지 마! 아무 감정 없다고? 너네! 자, 비켜주세요. 짐 들어갑니다. 아저씨! 아저씨들이 짐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저기는 저 남자가 뷰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전 여친 뷰래요. 네? 아주 나빴대. 아니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아니 막말로 걔랑 나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걔 너네 집 왔었잖아. 너네 집에 여자 머리카락 있던데? 우와! 아니 그건 얼마 전에 걔네 집 보일러 고장났대서 우리 집 와서 샤워 한번 한 거야. 우와! 샤워? 자, 아저씨, 강냉이 콤보 세트 하나 주세요. 예, 핸드폰은 진동을 해주시고요. 앞좌석을 발로 차면 안 됩니다. 네? 뭐? 샤워를 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럼 안 씻고 출근하냐? 잠깐만요. 예? 아니, 엘리베이터를 잡았으면 이삿짐을 빨리빨리 옮겨야지. 다른 사람 다 피해가잖아요. 아저씨가 피해가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 남자 있잖아요. 저 남자 옆에 여자 있지? 여자친구래. 201호 총가? 어. 여자친구가 저 여자가 아닌데. 저 여자야. 202호 아가씨는? 전 여자야. 그러면은? 그거야. 가지마. 됐고, 둘 중 하나 선택해. 나랑 헤어지던지, 아닌 당장 이사를 가던지. 아, 진짜. 대체 뭔 생각하는 건데. 내가 뭐 딴 짓이라도 할까봐? 야, 내가 넌 줄 아냐? 뭐? 아 솔직히 머늘에 뭐만 보인다고. 네가 평소에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오? 그래서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나도 똑같이 해야겠네. 나도 전남친이랑 연락하고 만나고 밥 먹고 다 해봐. 아 미쳤어? 우와! 뭐? 야, 너 기억 안 나? 너 예전에 내가 꼬시자마자 바로 넘어왔잖아. 너처럼 남자 좋아하는 애를 내가 어떻게 믿냐? 우와! 이런 미친! 야 이창윤! 너 내 앞에서 당장 꺼져! 그래 헤어져! 나도 너처럼
의심 만내랑 더 이상 만나기 싫다. 어머 참. 아, 재수 다음지 보여드릴게요. 괜찮은 게 좀 없어요? 좀. 예, 예, 예. 다 좀 별로라서. 어, 자기야. 자기 어제 우리 집에 지갑 놓고 갔더라. 이따 우리 집으로 와. 어, 나도 사랑해. 구기 영상. 우리 YMS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나날이 오르고 있어. 좋아요. 오빠, 오빠. 어.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이고, 명훈이.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 우리 회사의 보물 명훈이. 김민경 매니저. 우리 명훈이는 보물이니까 네가 보필을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촌. 그래, 어, 회사에서는 삼촌 아니고 저 대표님이라고 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래, 명훈이 오늘도 고생했으니까 명훈이 쉬어. 아, 네. 그래, 그래. 오빠, 오늘도 촬영장에서 정말 역시 최고였습니다. 아이, 너도 최고였어. 앉아, 앉아. 아, 아닙니다. 아이, 앉아. 알겠습니다. 왜 서 계십니까? 어, 내 의지가 아니야. 아. 그럼 저도 서 있겠습니다. 어. 어? 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어, 어, 어디 갔어? 야, 아, 뼈 부러져, 뼈 부러져. 뼈 부러져. 어, 괜찮습니까? 어. 오빠, 많이 피곤하십니까? 민경아, 예? 민경아, 너 일로 와봐. 아니, 뭐야, 명훈이 왜 자고 있어? 피곤하신가 봅니다. 민경아, 네. 너 지금 큰일 났어. 응? 너 얼마 전에 PD님이랑 미팅 때 밥 먹다가 밥상으로 엎어버렸다며? 아, 그게 말입니다. 그게 말이긴. 너 내가 너를 몰라? 어? 내가 널 모르냐고? 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널 몰라? 야, 봐봐. 어? 아이고, 피디님.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들어가시죠, 피디님. 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쓰러진 거 아니야? 어이구, 정말. 너, 고깃집에서는 인사하지 마라. 예? 숯불 엎어지면 사람 다친다. 빨리 가서 피디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알겠습니다. 오빠, 사과하고 오겠습니다. 아, 참. 명훈아, 민경이 가서 일어나. 에, 어, 갔습니까? 어, 명훈아, 민경이가 내 조카라서 하는 말이 아니야. 예. 진짜 애가 이쁘고 착하지 않니? 나는 명훈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명훈아, 너 어때? 아, 저 전과자입니다. 어? 갑자기? 예예. 예. 아니, 네가 무슨 전과가 있어? 아, 저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 폭력 전과? 네. 아니, 언제부터? 아, 지금 생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어, 어, 어. 아니, 명훈아, 주먹, 힘주지 마, 힘주지 마. 네. 누군가 다칠 것 같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명훈이 쉬어. 네네. 어, 그래, 그래, 그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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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니네들이 혹시 사귀는 거 아니니? 오, 절대 아닙니다. 그래? 예. 소영아, 하여튼 배우는 절대 스캔들 나면 안 되고. 네. 너는 매니저 일만 잘하면 돼. 예, 걱정하지 내가 마십시오. 니도 지켜볼 거야. 알겠습니다. 소영아. 오늘 형사 역할이잖아. 어. 범인 잡는 씬 연습해보자. 아, 알았어.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지? 널 체포하겠다. 도저히 범인 못 잡겠어. 왜 못 잡겠어? 나 오빠 손만 잡고 싶단 말이야. 귀여워. 주머니에도 그다닐 거야. 들어갈 거야. 주머니에도 그다닐 거야. 갈 거야. 포켓커먼, 포켓커먼. 내가 니네 둘 사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절대 아닙니다. 전 이렇게 나불대는 스타일 딱질색이에요. 저도 이렇게 들어온 남자 싫어해요. 와, 그래, 내가 니들 지켜볼 거야. 네. 뭐? 나불대? 뭐? 더러워? 그래, 더러워. 더럽게 잘생겼잖아. 귀여워. 주머니도 그다닐 거야? 들어갈 거야. 주머니도 그다닐 거야? 들어갈 거야. 포켓커먼, 포켓커먼. 왼발, 왼발. 지금 오른발로 왼발. 나가고 있어. 무슨 왼발이야? 대표님! 어이구, 우리 회사의 남이, 어? 아니, 남이야. 지금 한창 촬영 중이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울면서 여기 와? 대표님, 어? 저 무서워서 촬영 못하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이가 왜 그래? 아, 남이 누나 거울 봤습니다. 아, 여기까지 다 나왔어!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거울이야? 야! 됐고 남이 빨리 다 저 촬영 복귀할 거라고 빨리 가서 말씀드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좀, 남이야, 너 거울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네. 스캔들 나는 건 절대 조심해야 된다, 남이야. 대표님! 어. 저 오남이에요. 어? 아, 맞다! 오남이지? 야, 내가 무슨 오남이 스캔들... 아유, 무슨... 오나, 어휴, 오남이지? 아, 무슨 바보가. 야, 오남인데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오빠, 아무도 없어. 다 갔어? 어? 어우, 이뻐. 어우, 이뻐. 어이, 피 흘리는 것 좀 봐. 이거 피어침이야. 어우, 이뻐. 오빠,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너랑 나랑 사귀는 걸 누가 믿겠어. 나도 못 믿겠는데. 아우, 내가 전생에 진짜 나라를 팔아먹... 아니, 그랬나? 아우, 이뻐. 아, 내가 그날 야구고만한 우박을 먹고 머리를 안 다쳤으면 너랑 못 사귈 뻔했는데. 아우, 진짜 너는 하늘에서 내려준 천벌... 아니, 천사야. 아우, 이뻐. 아우, 이뻐. 나 오빠 주려고 선물 준비했다. 뭔데? 커플 속옷. 어? 커플 속옷? 이렇게 커플 속옷? 그래. 에이, 커플 속옷? 어? 아이, 고마워.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입어. 아, 나 이거 아낄 거야. 우리나라 국보 제32호 팔만 대장정보다 더 아낄 거야. 에이, 아니다, 나 이거 땅에 묻을 거야. 이거 아무도 못 찾게 버뮤다 삼각지에 묻을 거야. 그리고 또. 아니, 뭐가 또 있어? 응. 오늘 우리 집 빈다. 뭐? 집이 비어? 어? 아이, 뭐, 그 집은 왜 이렇게 자주 비어? 아이, 누가 살기는 해? 응? 아우, 너무 행복해. 아우,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래, 응? 지금 죽자. 아, 죽어도 진짜. 심심할 때는 랜덤 영상 채팅이지. 접속. 자, 스타트. 아, 오늘은 좀 어떤 재미난 분들 걸렸으면 좋겠는데. 어디 보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하고 계십니까? 아, 일하다가 아,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옥상에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어이, 뭐 무슨 일인데요? 아니,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여자 상사가 있거든요. 예. 아, 근데 맨날 나만 괴롭히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그래도 그건 좀. 아예 원래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푸는 거죠 뭐. 아, 그럼 그럴까요? 예예. 예. 자. 야, 황정혜 대리. 그렇지. 맨날 나만 야근시키고 주말 출근시키고 내가 그렇게 싫냐? 난 네가 좋은데. 예? 나랑 사귀자. 뭐야? 이제 속 시원하다. 뭐야 갑자기? 뭐 고백을 하고 있어 이 사람. 뭐야? 어우, 저 진짜 닭살 돋았어. 자,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네, 어디십니까?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아, 노래방이시구나. 뭐야? 에코예요? 뭐야 이게? 아, 진짜. 왜 그래요? 아니, 자꾸 옆방에서 제 노래 따라 부른다니까요. 뭐 선곡이 겹치는 거 아닌가? 아, 한마디 해야겠어요. 아, 계속 따라 불렀나 보다. 잠시만요. 예, 화가 많이 나셨네. 솔직히 노래 따라 부르면 좀 짜증나죠. 예, 잠깐만요. 저기요. 따라 부를 수밖에 없었네요. 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당연히 따라 부르죠.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아, 제가 이어폰을 사용하게 된 계기를 조금만 말씀해 드릴게요. 아니, 제발 그만. 제가... 왜 이렇게 기계처럼 말을 해요? 기계하니까 생각나는 게 기저귀 차고 기계 체조하게 된 에? 계기를 길게 말하다 기지개 폈던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말 많이 하니까 기침하잖아요. 기침하니까 생각나는 게 키친에서 김치 담그다 귀찮아서 치킨 시킨 크랩.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누워있어, 근데. 아, 왜 자꾸 남자만 걸리지? 다른 사람. 예, 예, 안녕하세요. 아, 남자네. 예. 뭐야? 내가 먼저 끊을걸. 다른 사람. 어? 배우 김강현 씨 아닌걸? 아, 또 남자네. 아, 죄송합니다. 네, 뭐, 저기요? 무슨 뭐 맨날 드라마에서도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아, 설정이 있었구만. 나는 여성, 뭐야, 민경훈, 두성은 뭐야, 이거. 나는 여성만. 자, 이제는 여성분이 걸리는 건가?
안녕하세요. 네, 뭐 하세요? 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월차 내고 힐링하러 왔어요. 아. 아, 맑은 공기 마시니까 진짜 좋다. 아, 좋아 보이네. 아이고, 새똥! 에이, 들어와. 아이. 아유, 아유, 얼른 닦으러 가세요. 아이, 아이, 들어와.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아유, 귀엽게 생겼네. 안녕, 반가워요. 아저씨, 에? 저 심심해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어, 재밌는 얘기? 오케이. 아저씨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야, 뭐야, 아직 시작 안 했어. 야, 왜 웃어? 야, 뭐지? 뭐가 웃긴 포인트였지? 얘기 안 했죠.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어? 예, 어디세요? 저 카페 왔거든요. 아. 친구랑 라떼 아트 시켰는데 한번 보실래요? 라떼 아트요? 짠. 오, 진짜 신기하다. 이게 제 거고요. 오, 똑같아. 이게 친구 어? 거예요. 설마 이 커피 주인이? 커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커피 잘 맞고 커피 나서 unhappy 해줬던 거예요. 그만! 와, 와, 진짜 가위 눌릴 것 같아서 좀 다른 사람. 아저씨! 너 또 아저씨 놀리려 그러지? 아니에요. 어, 아니야? 이번에는 슬픈 얘기 해주세요. 슬픈, 아, 아저씨가 예전에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했어요. 여자친구 불쌍해. 잠깐만, 야.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고백한 게 왜 불쌍한 거지? 어, 저 이상하네. 다른 사람 해보자. 안녕하세요. 어, 뭐 하세요? 아, 저희 지금 술자리 게임 중이에요. 어, 재밌겠다. 야, 야, 야. 네 차례야. 아, 오케이, 이게, 간다. 이거 치는 거구나. 한 방에 정말? 우와, 진짜 한 방에 됐어. 우와. 야, 빨리 마셔, 이제. 야, 저 재밌겠다. 저기요. 어? 헌트? 아, 저희 남자친구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지? 아니. 어, 저기요. 어, 뭐야? 어디까지 날리신 거예요? 저기요. 호다리가 머리. 이거 바뀌었어요, 병뚜껑이. 우와, 빨리 병원 가시고요. 어, 자, 다른 사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겠다. 저 지금 물 속에 들어왔거든요. 네. 어, 어, 재밌겠다. 어, 아이고, 아이고 핸드폰 빠졌다. 아이고. 빠졌다. 아, 이 연출 뭐야? 저희 고시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빈대 정혜. 어? 어? 현우 하이! 정혜 하이! 현우, 어? 통모 아줌마니까 너한테 2만 원 전해주라고 하시던데? 아, 그래? 자? 근데 왜 만 원만 줘? 내 신부름값. 개수작 부리지 마! 거쓱, 거쓱, 안 통하네. 안 통하지. 어, 쟤 뭐야? 고시원에서 돈이 제일 많은 원훈이 형. 현우 안녕? 아, 오늘 밤 잠 못 자겠네. 형, 에너지 음료 마셨어요? 아니, 장어즈. 우와! 우와. 궤도루팡 창호. 야, 창호! 이거 내 꽈배기 아니야? 아닌데, 내 양갈래 머리인데? 뭐? 아우, 얄미워. 예민한 진세. 진세, 점심 맛있게 먹어? 저녁은 맛없게 먹으란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진아. 진아, 하이! 현우, 하이! 어? 진아, 아이스크림 먹네? 응. 거기다 아이스크림이 두 개네? 현우, 너 이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응. 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선착순 한 명! 나! 내가 먼저 손 들었어. 얘들아, 얘들아! 어, 무슨 얘들아, 일이야? 밖에 길고양이가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가 봐. 불쌍해. 그러면은 저, 이거라도 줄까? 근데 고양이가 어디 있어? 여기. 어? 뮤옹! 어, 야! 뮤옹! 개수작 부리지 마! 가! 가! 버스 코스가 안 통하네. 안 통하지. 정혜가 우리 참치캔을 노렸나봐. 어림없지. 얘들 안녕? 와, 방에 창문 있는 원은 형이다. 아, 운동 힘들다. 어, 형 공원에서 운동했어요? 아니, 헬스장. 우와!
전단지 들고 가서 무료 체험했어요? 아니, 3개월 끊었어. 와! 옆에 운동하는 아저씨 보고 따라했어요? 아니, 1대1 개인 PT. 와! 짐 들고 다니면 무겁지 않아요? 아니, 락커룸. 와! 내 눈높이? 와! 살 빼려고 닭가슴살만 먹어요? 아니, 소고기. 와! 칙칙 냠. 와! 현우 나한테 줄 거 있어. 뭐예요? 줄넘기. 와! 그렇게 펴지 마. 전기줄인 줄 알고 참새 앉는다. 우와! 우와! 저 형 진짜 멋있다. 그러게. 근데 현우, 응? 누가 내 피자를 몰래 먹는 것 같아. 우리 고시원에 그런 짓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누구지? 창호! 너가 내 피자 먹었지? 아닌데? 그럼 목에 있는 페페로니는 뭔데? 부항 뜬 건데? 그럼 머리 위에 있는 피자 도우는 뭔데? 내 머리띠인데? 야 창호 진짜 네가 먹은 거 아니야? 응 나 지나 그거 알아? 내가 그럴 줄 알고 상한 피자로 바꿔치기 해놨어. 뭐? 저것 봐 저것 봐 상한 피자 먹어서 지금 괴로워하는 거 맞잖아. 아닌데 아닌데 나 울트라맨 따라하는 건데. 오? 울트라 빔! 오?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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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닌데 얄미워. 진짜 얄미워 죽겠어. 야 거기 아니야. 진아야 너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미안해 진세. 진아 우리가 조금만 조용히 해보자. 조금만 조용히 하겠단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진세 걱정 마. 넌 나중에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은 필요 없단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진세 힘내. 우리가 늘 네 곁에서 밀어주고 당겨줄게. 나랑 밀당을 하잔 소리야? 진세 너 말할 때 보면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내가 팝콘이란 소리야? 너 말할 때 톡 쏘듯이 말하지 좀 마. 내가 콜라란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콤보 세트란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진세 우리가 아무리 널 챙겨줘도 넌 우리 주변에서 늘 겉돈다. 내가 날파리란 소리야? 됐어 나 갈 거야. 진세 쟤는 왜 이렇게 들들 볶아대? 내가 이현복 셰프란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야 너 나랑 얘기 좀 해 조진세. 맨정신으로는 안 되겠다. 오늘만 네 힘 좀 빌리자. 황정혜, 황정혜 나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그러지? 황정혜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나와. 정혜 진아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나다운 게 뭔데? 처음부터 이럴 줄은 몰랐어. 포기하려고 해봤는데 자꾸만 생각나는 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진아, 우린 친구잖아. 친구? 이제 그런 거 안 할래. 나 정진아는 황정혜를 고소한다. 내 4천 7백 갚았지. 버스가 안 좋아해. 한두 번 되고 못 참아. 이렇게 우리 고시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 여기 스튜디오 엄청 유명한 곳이야. 분댈 만한 거 다 챙겨. 알았어. 우와, 이 풍선도 있고. 아씨, 야, 어? 이런 거는 돈이 안 되잖아. 카메라 같은 거 챙기라고. 카메라? 알겠어, 알겠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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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기 돈 될 만한 거 싹 다 털어서 빨리 나가자. 알겠어, 여보. 아니, 저희 안 오셨네요. 진짜 안 오셨네요. 저희 처음이에요. 진짜 안 오셨. 뭐야, 니들 도둑이야? 아이, 우리가 먼저 왔잖아요. 가요. 무슨 소리야. 여보, 카메라 챙겨. 카메라 챙겨. 야, 놔. 증명사진 좀 찍으러.
커플 사진 찍고 있었구나. 자, 사진 찍을게요. 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 예, 좋습니다. 예. 커플이 이렇게 어색해요. 아, 커플분들 예? 이번에는 뽀뽀하는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저기요. 내가 왜 저 도둑놈이랑 뽀뽀를 해? 야, 네 남편도 도둑이거든? 뽀뽀, 해야겠다, 자기야. 아, 정말. 저는 첫 키스인데요? 걸릴 거야? 아니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아, 네. 저 키스인데. 저기, 저는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 어디 가세요? 내일 돌사진 때 필요한 풍선 좀 불어주세요. 내가 왜 풍선을 불어? 그럼 너 도둑이라고 풀까? 풍선 불게요. 저기요, 저 증명사진 찍으러 왔는데 찍을 수 있나요? 예. 지금 찍어드릴게요. 아, 지금 찍어요? 앉으세요. 예. 아, 네네네. 실장님 준비 좀 해주세요. 예. 네네. 여기 앉을까요? 자, 아, 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됐습니다. 아, 예. 네네네. 요거 좀 수정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수정이요? 네, 요거 조금 좀 깔끔하고 좀 말끔하게 좀 해주세요. 깔끔하고 말끔하고. 네네네. 예, 잠시만요. 네. 네. 수정을 어떻게. 손님. 네. 깔끔하고 말끔하게 됐습니다. 보시죠. 아야! 아, 이게 뭐야, 말끔한 거 이게! 아니, 나이 들어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젊게 해주세요, 젊게. 어려 보이게. 젊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젊게 됐습니다, 자. 아이, 이게. 아, 이게 뭐예요, 이게! 하트를 한번 지워볼게요. 와, 지워볼게요. 큰일 나지. 무슨 소리 하는 거. 아, 이렇게 말고요. 예. 좀 예쁘게 해주세요, 예쁘게. 예쁘게요? 네. 저기요. 예. 왜? 나 어지러워. 그래서 집에 갈래. 뭔 소리야 그게? 아, 풍선도 다 불었겠다. 집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뭐야? 아이쿠, 놓쳤네. 하나 더 불어야겠어요. 다시 볼게요. 손님. 네네. 예쁘게 수정 다 됐습니다. 아, 네네. 자, 보시죠. 아,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게 징그럽게. 남자 많이 꼬이게 생겼죠? 아이, 뭐, 남자가 막, 잠깐만. 이리 와봐요. 당신 사진 작가 맞아? 예, 맞아요. 예. 이상한데? 당신 그대로 있어? 김영사. 난데 여기 사거리 있잖아. 야! 야! 뭐야? 야! 야, 너, 야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아, 나 진짜 이제 내가 털어야겠구나. 아유. 자, 다 내 거다. 지낼만 하냐? 원훈아, 왜 왔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그리고 범아, 생일 축하한다. 4월 28일, 너 생일 맞지? 야,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당연히 기억하지. 0428, 너 통장 비밀번호잖아. 뭐? 야, 네가 내 통장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됐다. 뭐가 그렇게 돼?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너 비밀번호 빨리 바꿔라. 이러다가 네 통장에 있는 돈 내가 다 쓰겠다. 이게 뭔 소리야!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네가 왜 써? 그렇게 됐다. 뭐가 자꾸 그렇게 돼? 나 예전부터 사업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사업이랑 내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 무슨 사업? 나 아프리카에 찜질방 차릴 거다. 그거 안 돼. 한 번만 생각해봐, 안 돼. 세상에 무슨 그런 멍청한 사업을 해! 네 돈이니까! 내 돈이면 그렇게 했겠냐? 그리고 이거 아프리카 비행기 티켓이다. 한번 지지러 와라. 야, 지질래? 지지고 싶어? 그 엿다 놓고 가면 이거 뭐하냐 이거를? 야. 저런 나쁜 놈. 4885 도움 좀 줄 사람 소개시켜줄까? 예. 010 4885 면회다. 돈 뭐 돈이에요? 4885 형님! 잘 지냈어?
아유, 잘 지금 아,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왜 오셨어요, 여길? 아, 출소하고 한번 들른다고 했잖아. 아, 근데 이제 뭐 진짜로 소매치기 뭐 남의 물건 손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에이, 안 그래도 나쁜 생각 들 때마다 요새 이 단소 불면서 마음 다스리고 있어. 아, 이런 거 하나 하면 좋죠. 한번 보여줄까? 어, 좋죠. 한번 들려줄게. 예. 좋다. 어디 봐요, 형님? 어딜 봐요? 형님. 내 아프리카에 그게 빨아갔다. 빨아서 바늘 도둑이 단소 도둑 됐다. 4885. 예. 마음을 다스릴 때는 면회가 최고다. 면회다. 뭐 의사도 안 물어보고 자꾸 면회. 야, 곽범. 누구세요? 기억 안 나? 나 개콘초등학교 6학년 4반 이재율. 어? 이재율! 그래. 졸업하고 처음 보네. 여기 어떻게 왔어? 야, 뉴스 보고 놀라서 왔지, 임마. 너 되게 성실한 애였잖아.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난 너 믿는다. 진짜 고맙다. 그래. 우리 학교 다닐 때 재밌었는데, 그지? 진짜 재밌었지. 너 그거 기억나냐? 옛날에 창식이 지갑 없어져가지고 선생님이 가져간 사람 눈 감고 손들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들었잖아. 아, 진짜 궁금한. 그 진짜 그 지갑에 손댄 사람 누구냐, 그거? 뭘 그렇게 봐.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이, 그럼 넌 아니겠지. 가져간 사람은 지금쯤 어딘가에서 죄값 받고 있겠지. 나 진짜 아니야.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난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고. 언제 선생님 범인이 이 안에 있다고 그랬어? 밝게 범인아. 아이, 범죄자야. 어, 범아. 범아, 우리 왔다. 우리 커피 프린스들. 잘 왔어. 그나저나 우리 카페 얼굴 마담인 내가 없어서 카페 운영 많이 힘들지? 힘들지. 갑자기 여자 손님들이 많아져서 너무 힘들어. 아니, 하루에 지점 팔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야? 나야 모르지. 넌 알지? 나도 모르지. 너 들어가고 나서 간판 디자인을 조금 바꿨는데 우리 대박이 났다. 어떻게? 커피 프린스에서 커피 프린스로. 글자가 조금 더 잘 보여서 대박이 난 거겠지? 나야 모르지. 넌 알지? 나도 모르지. 얼른 나가서 서빙할게. 탈쳐! 집어쳐! 때려쳐!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나야 모르지! 아, 그리고 우리 카페 신메뉴 나왔다. 라떼야. 무슨 라떼인데? 나오지마 라떼. 세상에 그런 라떼가 있다고? 나야 모르지. 간다, 가자. 미치겠네. 그냥 잘랐으면 잘랐다고 얘기를 해줘. 아, 참. 와, 또 단소 도둑놈이다. 단소 도둑놈이다. 뭐야 이게. 야! 커피 말아먹는다! 와, 맛있다, 라떼. 야! 먹었어요! 그가 왔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 앞에 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 권재환이에요. 놀라운 맛을 전에 간단한 맛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스카프와, 자, 이거 제 핸드폰이에요. 진짜 핸드폰 있죠? 핸드폰. 자, 여기 있는 이 핸드폰을 여기 있는 빨간 스카프가 통과하는 놀라운 맛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갑시다. 자, 갑시다. 휘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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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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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놀랍죠, 놀랍죠? 에이, 에이, 에이.
저거 뚫려 있었네. 뚫려 있었어. 어 봐봐요 봐봐요. 나오라 그래. 봐봐. 나오라 그래. 아 뚫려 있었어. 내가 봤어 내가. 야, 아 뚫려. 안 뚫려 있긴 한데 이게. 내 핸드폰 때렸어요? 아니요 저 때린 게 아니에요. 우리 당찬 분이 오셨네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 계신 우리 관객분의 물건의 하나를 제가 여기 있는 빨간 스카프로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가방만 놔두시고 제가 한번 통과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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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안 되네요.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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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안 되네요. 자 나보세요. 자, 통과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휘리릭 뽕, 휘리릭 뽕, 휘리릭 뽕, 휘리릭 뽕, 휘리릭 뽕. 자, 통과됐죠? 놀랍죠? 왜? 와. 가요? 네, 와. 어, 뚫렸다, 뚫렸어. 자 이제 우리 비둘기 마술단의 하이라이트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술을 도와줄 우리 윤승현 마술사. 예 형님 나와주세요. 자 우리 윤승현 마술사와 우리 미녀 마술사 안소미 마술사죠. 와. 자 그리고 이름 모를 마술사가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뒤에 보면은 마법의 마차가 있어요. 한번 앞에 한번 열어둘까요? 열어봐주시고 활짝 열어주시고 자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 뒤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해서 돌려주세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쑥 돌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 우리 안소미 마술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미 마술사 앞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긴장하지 마시고요 갑니다. 휘르리 뽕! 좋았죠? 와. 놀랍죠? 우와.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랍게 우와. 여기 우리 남자 마술사를 제가 깜짝같이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준비됐죠? 파이팅. 없어져야 해. 갑니다. 휘르리 자 오! 자 없어졌죠 와, 없어졌죠 와, 없어졌죠 와, 없어졌죠 와, 놀랐죠 와, 박수 와.